2022년 8월 10일 휴가를 내어 대전에 야구를 보러 갔었습니다. 제가 골수 LG팬인데 언제쯤 대전의 원정 경기 직관에 가나 싶어서 늦기 전에 갔죠. 대전에 도착해서 먼저 순대국밥 한번 먹어주고 대전 신세계에서 시간을 때웠습니다. 옥상에 하늘공원이 있는데 돌아다니기에도 괜찮고 대전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다음엔 대전의 명물 성심당 빵집에 가서 선물용 빵도 든든하게 샀죠. 그렇게 대전을 둘러본 후 저는 대전 여행의 목적 대전 하나생명 이글스파크에 도착했습니다. 경기 시작 2시간 전에도 입장줄이 좀 길더라고요. 사실 선수들이 출근할 때 사인을 받고 싶어서 좀 일찍 갔는데 오씨 온다. 간발의 차이로 LG 선수들이 먼저 경기장에 도착해서 미리 대기를 하지 못해 사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쉬움을 뒤로한 채 야구장에 들어갔습니다. 확실히 잠실에 비해서는 조금 작다. 하지만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야구장에 입장했을 땐 한창 LG 선수들이 경기장에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대전구장이 그물망이 없는 곳이 그라운드 가까이에 있어 선수들을 가까이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사인도 쉽게 받을 수 있었고요. 그렇게 저는 못 받은 사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사인을 하는 선수는 이종용 선수입니다. 원래 몸풀기 겸 공을 던지다가 실수로 펜스에 물병을 맞춘 것이 뒤에 관중분한테 맞아서 코치분이 죄송하니까 공이랑 사인들이라고 해서 사인회가 열렸죠. 그렇게 이종용, 아담 플러코, 고우석 선수의 사인을 받고 예약한 좌석으로 갔습니다. 오늘 목청 아주 시도로 한번 질러야지. 그리고 6시 30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단상 앞자리인 만큼 응원도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서 야구팬이라면 공감하는 순간. 응원가 나오자마자 초구 치고 아웃당하면 힘 빠짐. 경기는 초반부터 LG가 조금씩 앞서 나갔습니다. 근데 좀 불안하더라고요. 저 아웃 같은데 솔직히. 결국 아웃으로 판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막은 하나는 다음 공격에 바로 2대3으로 역전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하나 노수강의 역전 2점 홈런 직후 장면. 저도 그렇고 원종훈 LG팬들은 얼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바로 LG도 김현수의 홈런으로 동점. 예쁜 하늘 아래 경기가 재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 LG 가르시아가 역전 1점 홈런을 쳤습니다. KBO 데뷔 첫 홈런이 역전 홈런이라 기뻤어요. 홈런 치는 걸 찍었어야 했는데 카메라 배터리도 아껴야 하고 칠 것이라고 예상을 못해서 못 찍은 게 아쉽습니다. 어느새 6회 초 스코어는 5대3. 클리닝 타임에 여러 관객과 함께하는 이벤트가 볼만했어요. 경기는 이제 후반부, 하나는 6대5까지 따라왔습니다. 됐어 잡아! 하나는 정말 무섭게 쫓아왔습니다. 8회 말에는 하나가 1사 말론 3볼까지 기회를 만들었죠. 사실 동점이라 생각해서 아예 카메라를 켜지도 않았는데 정말 어렵게 투아웃을 만들고 8회 말 2사 말론 위기를 막으러 LG의 마무리 투수 고우석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렇게 9회 말이 되고
심판 퇴근하기 싫냐? 뒤에 TV로 보니 분명 스트라이크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9회 말 투아웃. 평범한 땅볼. 경기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수비실책이 나오면서 2사 2루에 동점 위기가 왔죠. 다음 타자에게도 볼넷을 주면서 2사 1, 2루의 위기. 그래도 고우석은 LG의 승리를 지켜주었습니다. 편집하면서 느낀 건데 이때 저 거의 울었네요. 아, 진짜 힘들었던 직관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겨서 좋네요. 아이고. 그렇게 선수들 퇴근길을 보며 제 대전 여행도 끝났습니다. 나중에 다시 대전 가봐야겠다.